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을 내 방안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톤치드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우리 나무 알고 계시죠? 프렌치 사이프레스 나무예요. 이 사이프레스 나무를 우리 편백나무라고 하고요. 이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굉장히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살기만 해도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만성질환 자가면역 질환들, 아토피 이런 병들이 치료가 된다고 해요. 이 편백숲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또 펜션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살기만 했는데도 다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 피톤치드는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의사 같은 약나무이죠. 프렌치 사이프레스 향기는요, 코가 좀 상쾌해요. 시원한 향기가 나요. 왠지 오래전에 맡아본 듯한 그런 정감이 가는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프렌치 사이프레스의 에센셜 오일의 향기에 이 초향은 보통은 조금 거부감이 있기도 해요. 쏘는 듯한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초향을 좀 날려버린 다음에 향기를 맡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향기를 맡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왠지 건강해지는 듯한, 왠지 내 몸이 회복되는 듯한,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몸이 좋아하는 향기예요. 큐프레스 샘퍼바이올렌스예요. 측백나무과에 속하고요. 원산지는 유럽과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는 사이프레스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사이프레스 나무들이 있죠. 편백나무의 특징은 해풍을 맞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주변이나 섬나라에 자생을 해요. 우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저기 바닷가 지역에 이 사이프레스 편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편백나무의 특징은 물을 머금고 있을 때잘 갈라지거나 썩지 않아요. 오랫동안 물이 있어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이지 않았을까. 고대 이집트 때부터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렌치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계절은 가을에 채취를 많이 해서요. 추진기 증류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프렌치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은 잎과 잔가지를 잘라서 추출을 하고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 솔잔 나뭇가지 잎 오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들은요, 알파피넨 성분이 2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델타3 카렌 성분이 21%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구성 성분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을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복잡하면 어렵잖아요. 자, 먼저 우드 디퓨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우드 디퓨저예요. 차량 디퓨저를 하셔도 되고, 또 침상에 이렇게 묶어 두셔도 되는, 아이들 방에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는 우드 디퓨저예요. 여기에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한 방울, 여기 가운데 한 방울 똑 떨어뜨리시면 되세요. 한 방울 또! 많이 떨어뜨리면 줄줄 흘러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나무가 흡수해요. 간단하죠? 와, 향기 너무 좋네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 걷고 싶네요. 어렵지 않죠? 쉽죠? 프렌치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요. 이렇게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뭔지 좀 불안하고 초조할 때 향기를 맡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 사용할 때는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정맥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고기를 많이 드시면 배가 막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또 피로를 잘 느낀다든지,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간경화나 기타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입욕제를 만들거나 또는 마사지 오일, 바디 오일, 바디크림 만들 때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겠죠. 원액 사용 금지. 램프에 발향할 때는 원액을 써야 되지만 피부에 사용하실 때는 원액 사용 금지예요. 캐리올과 꼭 브랜딩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향은요, 잠재의식 상태가 해결사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문제 해결이 좀 능통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분들,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방법을 찾고 해내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고 굉장히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보니까 가끔 긴장성으로 근육통이나 또 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관절에 통증도 있고요. 또 두통이 잦으신 것 같아요. 늘 커피를 달고 사신다든지 머리 아파 소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이프레스 에센셜 향기를 맡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능 통증에 사용하는 오일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독된 10ml로 온 공병입니다. 자, 호바 골든이에요. 호바 골든 3ml 혼합합니다. 3ml, 10ml 공병이니까요. 3ml 정도. 딱 정확하게 3ml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반 이상까지 6ml 정도가 캐리오일이고 4ml가 에센셜 오일을 담을 거라서요. 총 6ml니까 3ml 정도 담았고요. 선플라워 캐리오일 3ml 담아볼게요. 이제 반 정도 채워줬고요. 1ml 더, 총 6ml 정도 채울 거예요. 자, 6ml 정도 채웠습니다. 자, 6ml 캐리오일 반반 채웠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 담을게요. 프렌치 사이프레스 또는 사이프레스 프렌치 바꿔도 돼요. 자, 2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네, 20방울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캄포화이 2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캄포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이죠. 파인 니들 에센셜 오일 20방울 혼합합니다. 네, 파인 니들도 통증 완화에 관절통, 근육통, 요통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자, 넘베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20방울 혼합합니다. 넘베그 에센셜 진통 효과는 다 아시죠? 요통, 근육통, 관절통에 사용합니다. 자, 요 드롭을 여기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자,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만능 통증 오일 만들었거든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능 통증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릎이나 어깨나 허리나 뒷목이나 손목, 손가락, 발가락, 발목, 근육통, 관절통, 요통에 바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국소 부위에 하루 두세 번 정도 꾸준하게 발라주시게 되면 통증을 완화하는 만능 통증 오일 팟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르고 손으로 몇 번 문지르기만 해도 흡수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영상 들으시면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시죠? 향말려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향말려 카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달아드릴게요. 누르고 들어와 보세요. 향말려 카페에서는 아로마테라피 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또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들이 많아요. 전국에서 강사님들이 강의 활동하는 내용들이 공지되는 곳이에요. 아로마테라피를 좀 더 심도 있게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꼭 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답변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